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오늘은 5월 1일 토요일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과 함께 기쁨, 감사, 은혜 풍성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13절입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 직전까지 하나님께서 애굽에 아홉 가지의 재앙을 연속하여 내리십니다. 하지만 애굽의 바로 왕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열 번째 장자의 죽음이라는 재앙을 내리십니다. 처음 난 모든 것들, 바로 왕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들의 장자까지, 가축들까지 하룻밤 사이에 모조리 죽어나갑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30절에 보면 온 나라에 곡소리가 터졌습니다.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단 하나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안타깝고 비극적인 재앙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죽음과 멸망이 하나님의 계획이겠습니까? 하나님은 구원하기 원하시고 살리시기 원하시는 생명의 주님이십니다. 그 방법이 무엇이었죠? 유월절 어린 양의 피였습니다. 흠 없는 1년 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라. 양을 구하기 어려운 집이 있다면 염소라도 잡아서 그 피를 발라라. 죽음의 심판이 그 땅에 임할 때에 집에 피가 있으면 그 표적을 보고 그 피를 보고 넘어가리라.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보아야 합니다. 죽음의 심판을 면하는 것은 혈육이 아니었습니다. 민족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기 때문에 면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애굽 백성이기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애굽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피의 표적이 있으면 삽니다. 제 아무리 이스라엘이라고 할지라도 문에 피 바른다고 살겠어? 의심하고 믿지 못하고 피를 바르지 않았다면, 표적이 없다면 그들은 죽는 것입니다. 광야의 불뱀 사건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의 결과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고 사막에 사는 그 독성 강한 불뱀이 나와서 이스라엘을 물었습니다. 다 쓰러졌습니다. 살려달라 부르짖는 모세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지요. 장대에 놋뱀을 달아서 높이 세워라. 그 놋뱀을 바라보는 자는 살리라. 정말 이해가 안 가고 허무 맹랑한 명령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 믿고 장대에 달린 놋뱀을 바라보자 독사의 맹독이 사라지고 생명이 회복되었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 광야 장대에 높이 달린 놋뱀, 이 사건들이 가리키는 한 지점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십자가 보혈의 능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능력을 다시 한번 굳게 붙드셔서 죄의 모든 권세, 세상 유혹을 이기고 하나님 나라를 일구어가는 복된 주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구원 얻은 백성임에도 여전히 능력 없이 세상에 짓눌리고 근심과 걱정에 흔들리는 나약한 삶을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님, 다시 한번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굳게 믿기를 원합니다. 강한 믿음 주셔서 죄의 모든 권세 이기고 세상의 유혹도 이기고 승리하는 주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